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하니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더 힘차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봐요. 고고고! 큐티, 하니!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이에요.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 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나요? 막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유리를 붙이는 그런 공사를 통해서 교회 건물이 지어진답니다. 어? 그럼 교회 건물은 사람이 지었으니까 교회 주인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시자 기초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냐고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는 그 기초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만약 찬양을 잘한다면 내가 잘한다고 막 나를 드러내려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찬양을 해야 해요. 우리 꿀벌이들은 학교나 집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도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사랑하는 꿀벌 친구들, 우리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또 드러내야 해요. 오늘 하루 꿀벌이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